제가 벌매둥지를 관찰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6년 7월부터입니다. 한국에서는 번식 기록이 거의 없는 시기였으며 저는 벌매를 관찰하다가 운 좋게 둥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음에 2017년 강원 양양 지역에서 번식 둥지가 공개되면 뉴스에 제보되기 시작하고 그 후로 여러 지역에서 둥지가 발견어 영상들도 많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벌매는 독특한 적응과 행동으로 잘 알려진 중대형 맹금류입니다. 벌매는 길이가 약 55에서 65cm 정도이며 날개를 펼치면 130에서 150cm에 이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머리와 넓은 날개, 긴 꼬리를 가진 특징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색과 흰색의 얼룩진 깃털을 가지고 있어 자연 서식지에서 잘 위장됩니다. 아랫부분은 더 밝은 색상으로 얼룩 무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체는 더 균일한 색상을 가지며 유년기는 더 다양한 얼룩과 패턴이 보입니다. 부리와 발톱은 강하고 갈고리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어 고기를 찢기에 적합하며 발에는 먹이를 잡고 붙잡기 위한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서식지는 주로 북부 아시아와 시베리아의 숲속에서 번식합니다. 호남림과 활엽수림을 선호하며 개방된 지역이나 습지 근처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겨울철에는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와 말레이 반도 같은 따뜻한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식습관은 굴과 벌의 유충을 주로 먹습니다. 이름처럼 굴을 채취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벌통을 부수고 꿀을 찾는 행동을 합니다. 꿀 외에도 소형 포유류, 새, 다양한 곤충도 섭취합니다. 현재 벌매는 IUCN에서 관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개체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식지 파괴, 기후 변화, 일부 지역에서의 사냥 등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벌매는 벌에 대한 방어 행동에 저항할 수 있는 독특한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수한 깃털과 피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벌매는 흥미로운 행동과 독특한 식습관을 가진 매력적인 맹금류로 그들의 이주 패턴과 생태적 역할은 서식지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벌매 크기로 암컷은 수컷보다 약간 더 큽니다. 대체로 몸집이 크고 체중이 더 나갑니다. 수컷은 상대적으로 작고 날씬한 편입니다. 색상과 패턴이 암컷은 일반적으로 더 어두운 색조를 띠며 얼룩이나 패턴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컷은 색상이 좀 더 균일하고 밝은 편이며 패턴이 덜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번식 시기에 수컷은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비행 동작과 소리를 사용합니다. 수컷은 암컷에게 다가가기 위해 더 화려한 비행을 선보이며 자신을 드러냅니다. 암컷은 둥글고 넓은 몸통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임신과 둥지에서의 새끼 돌보기에 유리합니다. 수컷은 더 긴 날개와 날씬한 체형을 통해 빠르고 민첩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암컷과 수컷이 각각의 생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번식과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